지금 이 십자날이랑 난로 커터랑 장착해서 사용해보니까 와, 작업을 하는데 계속 빨려 들어가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같이 사용하니까. 꼬마대장에서 새롭게 출시한 더블 커터를 사용해봤는데 사용하고 나서 느낀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예초기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예초기 날이 또 출시가 됐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도 시켜봐 드리고 직접 사용되어지는 모습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 나와 있는데요. 꼬마대장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더블커터 DJ-2033 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100% 국내 제조 생산 조립 제품이라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요. 보셔서도 좀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렇게 나일론 커터랑 그리고 지금 이도날, 이제 꼬마대장에서는 지금 십자날이라고 하는 제품이 하나로 합쳐져서 사용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벌써 벌초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일반 예초기 이도날과 일반 나일론 커터날을 이렇게 합쳐서 쓰는 게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이도날이랑 나일론 커터날 둘 다 돌리기 때문에 부하도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 이 위에 이도날이 아래쪽에 돌고 있는 나일론 커터날 줄을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틈 사이에 풀이 엉키거나 끼이는 현상이 정말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꼬마대장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조금 짧고 십자 모양에 끼이지 않고 날도 잘리지 않게끔 설계가 돼서 나왔다고 해서 정말로 궁금한데 제가 일단 사용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간략하게 이 두 가지 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건 지금 보시면 굉장히 날이 짧습니다. 8인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 이도 날처럼 생겨 보이지만 위쪽 아래쪽에도 이렇게 날이 있어서 십자 날로 출시가 되었고, 이 나일론 커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측면을 약간 각도를 주어서 가공을 했어요. 이게 언제 사용이 되냐면은 보통 이 줄이 나와서 자르다가 끝에서 잘려져 버리면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열어서 또 빼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건 지금 각도를 비스듬하게 줌으로써 그런 현상이 1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일론 끌의 구경은 3mm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양날로 만약에 쓰신다고 하시면 3mm까지는 안 되고 한 1.5mm에서 2mm까지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꼬마대장 나일론 커터 날로만도 작업을 한번 해보고, 이 십자날 같은 경우는 충전 예초기에 바로 끼우더라도 이상적인 결과물을 준다고 해서 요 십자날만도 꼽아서 작업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블 커터로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봐 드릴 거니까 풀이 잘리는 모습이나 엉키거나 이런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충전 예초기에 꼬마대장 십자날만 장착했는 상태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충전 예초기에 일반 이도날을 장착하게 되었을 경우에 부하도 많이 받고 런타임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날이 짧고 가볍기 때문에 사용시간도 길어지고 부하도 적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잘 잘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야, 일단은 날이 작고 가벼운 게 돌아가다 보니까 예초기 오는 진동 자체가 정말 적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와, 오, 오, 괜찮다. 야, 날이 짧아서 잘 안 잘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와, 너무 잘 잘린다. 보통 이렇게 억샘플에 들어가면 멈춰야 되는데. 야, 이래 굵은 것도 다 날아가고요. 와. 땅바닥을 뚫고 가도, 와.
제가 계속 이까지 자르면서 왔는데 첫 번째 느껴지는 느낌이 이쪽이 작업을 많이 해봤을 때 보통 이렇게 이도나를 끼우고 계속 어거지로 밀어버리면 엉키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한 번도. 그리고 지금 약간 억센풀에다가 같이 많이 밀었을 때도 멈춰줘야 되는데 이 날 자체가 부하를 정말로 적게 받는다는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보통 이도나를 꽂아서 이렇게 억센풀에다가 밀게 되면은 이 예초기 날이 돌면서 반대로 이렇게 밀어내려는 힘이 이 손에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 가볍게 잘 지나가졌어요. 와 진짜 괜찮다. 야 이게 지금 좀 느낌이 오시나요? 와 보통 이렇게 되면 엉키거나 멈춰야 되는데 와 저 끝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야 너무 편하게 작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충전 예초기 쓰시는 분들은 이 습자날만 장착을 해도 정말 효율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확 든다. 와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나일론 커터만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꼬마 대장 나일론 커터만 장착을 했고요. 이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나일론 커터 사용을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물론 안전하긴 하지만 이 줄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하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랬을 때 충전 예초기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 나일론 커터 그리고 나일론 커터의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충전 예초기 꼬마대장 나일론 커터를 장착했을 때 어떻게 잘리는지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일단 장착해서 갑니다. 야 일단 이도날이랑 잘려지는 반경이 다르네. 와 근데 이도날보다 시원하게 잘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도날보다 아 이게 확실히 느낌이 오는 게 이 지금 잘려지는 반경은 좀 전에 십자날보다는 넓어서 좋은데 잘리는 절삭력은 아까 전에 십자날이 훨씬 좋았어요. 지금 이거는 뭔가 반경은 넓은데 잘리는 이 시원함이 좀 약해. 이제 그럼 대망의 여기에다가 저 십자날을 장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여기에다가 이제 더블 커터라는 명칭을 가진 이 십자날과 나일론 커터날을 일체시켜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조립 방법은 요걸 열어보시면 요렇게 십자날 하나 그리고 나일론 커터 날 하나 그리고 여분의 끈이 들어있는데 요 끈을 일단은 나일론 커터에 체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물론 끈은 기본 들어있는 날을 쓰셔도 되지만 추가로 또 구매를 하셔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이게 짧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는 양은 아니기 때문에 요 지금 기본 들어있는 날은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보통 줄날을 쓰시는 분들은 2mm 혹은 더 굵은 건 3mm까지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취향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 장착하는 방법은 일단은 지금 이 나일론 커터 기준으로 이렇게 전부 다 수평을 맞춥니다. 인에 들어가는 화살표 그리고 옆에 화살표까지 전부 다 일체로 맞추면 여기 지금 구멍이 관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관통으로만 밀어 넣어 주시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끈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신발끈 묶듯이 양쪽 길이를 이렇게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검정색 레버를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밑으로 누르면서 돌려주면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날의 길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날의 길이는 개인적으로 너무 길면은 부하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한 20cm 내외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엔진 예초기 43cc 이상급에서는 조금 더 길게 뽑아 쓰셔도 무방하지만 충전 예초기나 LPG 예초기 그리고 혼다 예초기까지는 한 20c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 지금 예초기 보통 보시면 이렇게 반대 너트 하나 풀고 종지 빼고 그리고 만조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빼고요 십자날을 먼저 체결해 줍니다. 십자날을 이렇게 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만조를 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일론 커터를 끼우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반대 너트랑 종지가 남게 되는데 요거는 잘 보관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나일론 커터를 장착합니다. 이쪽의 경우에는 반대 나사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 푸는 방향 원래 푸는 방향으로 돌려주셔야지 날이 지금 꽂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셔서 자 어느 정도 밀착이 되면 같이 도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때 다시 반대쪽에 렌치를 이용해서 꽂고 이렇게 걸리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돌리다 보면은 자 이렇게 딱 걸렸다. 여기서 꽉
어차피 예초기 같은 경우는 돌면서 더 잠기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꽉 잠가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대망의 더블 커터입니다. 제가 설치를 했고요. 바로 한번 잘라볼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바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와, 이게 반경이 넓어지면서 잘 잘리네. 지금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게 이도날만 꽂게 되면은 풀이 깊은 걸 잘랐을 때 자르고 지나가면 계속 덮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쌓이게 되는데 이 이도날이랑 나일론 커터를 같이 사용하니까 자르고 밑에 덮어진 거를 이 나일론 커터가 돌면서 치워줘서 내가 자르는 공간 확보를 잘하게끔 해주는 것 같아. 반경이 훨씬 넓어졌고 잘리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이야, 둘날이 이도날로 잘랐는 자리를 다 이렇게 치워줘 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일부러 넝쿨 같은데 넣어도 엉키는 게 없다 진짜. 우와, 우와. 지금 제가 계속 사용을 했는데도 한 번도 안 엉켰고요. 그리고 이 나일론 커터의 줄날도 제가 처음에 빼놨는 거에서 크게 안 줄었는 게 보이시죠? 보통 이도날을 꽂게 되면 사용하다가 이 날을 이도날이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십자날이랑 나일론 커터랑 장착해서 사용해보니까 와, 작업을 하는데 계속 빨려 들어가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같이 사용하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일반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제 키만한 나무를 더블 커터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궁금하니까. 일단 지금 제가 계속 충전 예초기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 키포인트입니다. 우와, 지금 보셨나요? 우와, 엄마, 엄마. 이런 용도는 아닙니다. 이런 또 나무를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니까 엄지손가락만한 나무는 그냥 나가버렸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와, 이만큼 굵거든요. 더블 커터로 사용하니까 반경도 넓어지고 절삭력도 좋아지면서 이 십자날로 잘랐는 풀들을 밑에 나일론 커터가 이렇게 치워주면서 가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꼬마대장에서 새롭게 출시한 더블 커터를 사용해봤는데 사용하고 나서 느낀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단 충전 예초기를 쓰시는 분들은 십자날 정말 강추드립니다. 십자날만 꼽는 상황.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부하도 너무 적게 봤는데 절삭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일론 커터가 진짜 신기하게도 이 지금 이도날이랑 나일론 커터를 같이 쓰시는 분들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이 끈이 안 끊어졌어요. 보통 일반 이도날에 일반 아무 나일론 커터나 장착을 그래서 많이들 쓰시는데 그럴 경우에 이 날이 끊어지거나 이 사이에 엉키는 현상이 정말 많거든요. 이만큼 다 자르는 동안 이 날이 멀쩡했는 부분이랑 끼는 게 없었다라는 부분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았고 만약에 내가 가진 예초기가 엔진 예초기라면은 더블 커터로 사용하시면 잘리는 반경이 넓게 그리고 이도날 십자날로 자르고 나서 그 잘린 풀들을 밑에 나일론 커터가 이렇게 막 날려주는 듯한 이렇게 시원함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충전 예초기로도 사용을 해봤는데 나일론 커터로만 사용할 때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 이었지만 십자날이랑 나일론 커터가 합쳐진 더블 커터로 사용했을 때는 위에 십자날이 잘라주고 다시 나일론 커터가 치워주는 듯한 느낌이라서 너무 괜찮았습니다. 올해 또 벌초 시즌이 돌아왔고 어떤 예초기 날을 사용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더블 커터가 어떤 조금 좋은 해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벌초를 하실 분들 중에서 100분께 제가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셔서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벌초 작업 안전하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